도화를 안주삼아 결의에 찬이라니 멋지네요 형님. 우리의 뜻을 이 일대 도화와 같이 천하에 피워보자. 가자 은장 익덕. 우리 의 형제 이제부터 삼일째 되어 난세를 질주하자. 나는 유비, 자를 현덕이라고 한다.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로서 태어나 지금 이 혼미한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 의형제와 함께 일어난 사람이다.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최대 재앙은 장각이 인솔하는 황건적일 것이다. 우리는 의형병으로서 토벌군에 참가해 그들과 싸우기로 했다. 천하의 우환을 끊고 한실의 권위를 되찾아 세상을 이내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 나는 싸움의 길로 내디딘다. 그럼 내 칼로 난세를 끊겠다. 내가 이번 황건적 토벌군의 지휘를 맡은 하진이다. 바야흐로 천하의 위기에 선 자들이 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한실의 보배이다. 이번에는 백성을 선동해 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킬 도사 장각을 토벌하기 위해 기주의 땅에 있는 놈들의 본거지로 공격을 감행한다. 장각과 그 동생들은 요술로 천변지휘를 일으킨다고 한다. 동생 놈들을 치면 진군은 용이해지겠지. 그럼 나아가라! 긍지로운 한실의 용사들이여! 조조군은 동쪽으로, 송경군은 중앙으로 진격하라! 의용군은 우회하여 서쪽 제단으로 향해라! 우리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다! 그러십니까, 형님? 이 자들도 따져보면 힘들게 살아온 백성들. 그걸 생각하면 그럼 형님이 백성이 괴롭지 않은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소? 이따게 말이 맞습니다. 자, 가십시다, 형님. 신비의 조화를 벌벌 떨거라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는 물러나야겠군. 적장을 쓰러뜨렸다. 유술의 원흉을 쳐라. 그러면 낙석도 멈춘다. 적장을 쓰러뜨렸다.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벌을! 장만성! 힘을 주겠다! 기적의 힘은 내 손에! 그 힘은 한층 더 빛내 보거라!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을 쓰러뜨렸다! 좋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 볼까? 눈을 떠나! 황천 세상을 함께 이해하도록 하자! 병사들의 상태가... 설마 요술인가? 여기는 물러나야겠군! 적장을 쓰러뜨렸다! 혼자 그 용기는 인정. 내이봐라, 원흉을 빼면 요술은 없어질 것이다. 여기는 물러나야겠군. 적장을 쓰러뜨렸다. 천의 신비, 잘 봐주거라! 대기여 진동하라! 그 분노를 어리석은 금수들에게 터뜨려라! 휘몰아 쳐라, 열풍이여! 형님, 그냥 막 밀고 들어가자고요! 동요하지 말아라! 바람을 조종하고 있는 놈을 노려라! 쓰러뜨렸다!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을 쓰러뜨렸다.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을 쓰러뜨렸다. 황천을 움직이는 우리가 장천의 금수들에게 굴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기적으로 모두를 승리로 이끌이라. 나와라! 바보에게 어울리는 성질을 허사하게 놀아!
진정해라. 제기를 파괴해. 전상을 봉해라. 사악한 유술은 깨졌다. 장각을 노려라. 여기는 물러나야겠군. 적장을 쓰러뜨렸어. 지금이라면 적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밀어라. 이기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도 있다. 적장을 쓰러뜨렸어. 전공의 짐승이여, 멸하거라! 더 이상 우리 동지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힘, 한층 더 빛내보거라! 이어 나에게 새로운 힘을. 나의 영혼 하늘로 오르는가? 적장을 쓰러뜨렸다. 태평한 황천은 어디로? 사교를 퍼뜨리는 적군은 우리들이 무찔렀다. 세상을 유혹하는 도적 장가은 죽었다. 관건직은 멸망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총대장 하진, 여러 장수들의 활약에 감사한다. 제군들은 각지로 돌아가 계속 한왕조의 충전을 다해주시오. 두 번 다시 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시오.